정봉주가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라면은 일종의 사실 뭐 서사도 원래부터 무슨 본인이 반명의 뭐 투사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뒤에 이제 박원석 의원이 좀 저는 말 실수했다고 보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수그리지 않고 이거를 논란을 더 키우면서 일종의 이제 뭐 내부 총질 아니면은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했다.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도 했다. 본인이 인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, 이 사람 안 되겠구나. 이 사람이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데 문제가 생기겠구나. 이제 당원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. 결과적으로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당원들이 보는 것과 바깥에서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장성철 소장님 같이 보는 분들이 중도층에도 상당히 있을 거다.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해야 될것 같은데, 정말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. 검은선동 세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. 예? 옷도 막 검정색 옷 입고. 파란색입니다. 생명이세요? 아니, 지금 저 검정색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허위선동으로 허위선동? 자유사회를 상당히 지금 망가뜨리고 교란시키려는 저런 반국가 세력,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. 그래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정말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. 오늘 대통령 연설을 보는 것 같네요.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. 나라가 개판이라뇨. 이게 저렇게, 사이비 지식이니, 가짜뉴스로 말이야, 선전선동하고, 검은 옷은 입고 다니지 마시고, 하여튼. 그두 번째는 이재명 도구화.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, 이제는 그 도구화를 넘어서서 일체화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, 왜냐하면은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약간 좀 견제하고 그렇게 일국체제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. 너 이재명 공격하지 마. 너 가만 안둘 거야. 이제 이렇게 당원들의 표심이 나타난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몸이 되어버렸다. 이제 도구화를 넘어섰다. 좀 그렇게 보여지고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안 했으면 이번에 됐을 거예요, 분명히. 그쵸? 이번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ARS,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6등을 해버렸잖아요.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,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. 이거를 또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. 그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, 정말. 명파리까지는 괜찮아. 명파리의 대상이 난 정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도 그래 맞아 좀 그게 좀 너무한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용인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확인을 시켜주니까 이거는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. 이재명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선.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박원석 의원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근데 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마지막에 이런 식의 판을 좀 내가 주도해 나가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. 적어도 3등은 할수 있겠다. 그런 판단을 해서 좀더 세게 나간 것 같은데 결국엔 좀 그게 패착이었다. 제가 한번 반론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.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 딱 1등을 했을 때 당원을 마음이 어땠을까?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, 검투사 뽑아서 극단적으로 싸워야지 하고 던졌다가 1등 하는 거 보고, 아,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약간 이재명 대표가 꼭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을 빚고 이러기 전에도 약간 주춤해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막 순위가 달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그건 마지막 불을 아니라고 끼얹은 봐요. 거 아니에요?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그러니까 그냥 그건 지표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. 김민석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김민석 의원이 치고 나온 거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TV 나간 다음에 딱그 맞아요. 그때예요. 그 다른 걸로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잘 드는 칼을 저쪽 진영을 통해 향해서 할줄 알았는데 이제 패착이었죠, 사실은. 이게 아, 우리 진영으로 지금 칼끝이 돌리네. 약간 이런 느낌. 그걸 이제 내부 총질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패착이었던 것 같고 본인을 과도하게 믿은 것 같아요. 정봉주 의원이, 전 의원이. 그러니까 아, 나도 팬덤 있고 나도 지금 뭐이 정도 할수 있어 라는 거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기 뭐 싫었던 거지.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칙은 맞거든요.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. 이재명이라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명씩 부르고 누구는 더 훨씬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기사화가 되게 하고 누구는 그냥 약간 찬밥 취급하고 이러면은 이건 반칙 아닌가요?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
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과정에 있어서의 반칙들에 있어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. 이 결과를 놓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, 저는. 그러니까 그거를 눈 감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봉주가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정봉주 의원이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아,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말이야. 내 입인 것 같아. 내가 입만 조심하면은 이번에 지도부에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. 좀 나 입 조심할 거야.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랬는데 아... 결국에는 그 습성, 뭐 본성, 본능 이런 것들은 문득문득 나와요. 그래서 정봉주가 정봉주에게 졌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것만 안 했어도 돼. 이재명 아... 대통령 되면 안 돼. 정봉주의 머리가 정봉주의 입한테 졌네. 졌어요. 그러네요. 그것만 아니면은 그 전에도 막 논란이 많았는데 계속 3등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상대 진영에서는 봐라,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단다. 이 사람 어떻게 뽑냐. 쫙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6등으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뭐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은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방송에서 네, 전화, 유튜브에서 받았다는 걸 폭로를 한 거죠.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저도 이해는 하고 저도 뭐 말실수 가끔 하는데 이거는 정봉주 의원한테 좀 많이 치명적이 됐고 사실 이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네요. 네, 이건. 조회수를 위해서 친구를 희생한 거 아닌가. 뭐 정봉주 의원이 훨씬 나이는 많고 하여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설령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.